사도행전을 1장부터 우리 28장까지 쭉갈 텐데 아마 어느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앞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저자가 누가였습니다. 누가 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이 의사였고 특별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이 썼던 그글 속에 마지막에 보면 4장에 보면 내 옆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건강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글을 편지를 전해주고, 그다음에 형편을 전해주고 그런 역할,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바로 누가복음을 썼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제가 말씀 속에서 설교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에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잃은 양,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미지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영혼을 찾으시는, 그런데 그 영혼을 찾는 주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5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9장, 그래서 29장은 없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바로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도들이 했던 성령의 사역, 잃은 자를 찾는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도행전 29장, 액츠 29라는 말씀을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직분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누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인정했던,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록들을 편지로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마지막 부분이 그가 택하신,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역시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어디에? 바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가장 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서도 세 번씩이나 고난받고 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세 번이나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도로서의 훈련, 제자 훈련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던 때는 승천하시기 전인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했었지만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사도로서의 훈련, 마지막 훈련을 바로 그 40일 동안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아마 막중한 사명을 그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내게서 들은 바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흩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앞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물은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표지와 같은 거예요. 실체는 뭐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 이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 제자들이 체험하고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다음 월요일날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딱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거듭남의 역사거든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겐 이미 성령이 그 속에 함께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요즘 이 코로나 COVID-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돼 있고, 사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동일하고 이 질병의 문제도 동일해요.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의 결과예요. 병도 질병도 무질서함도 온갖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죽음조차도 그 아담의 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COVID-19, 우리를 염려하고 시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지만 그거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그 오리지널 신, 아담이 지었던 죄의 근본적인 것을 십자가 상에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권세조차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갖다주는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죄로부터 흘러나오는 질병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그런 죽음의 문제라든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것을 그 주님의 공생애 동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성령 기름 받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정말 놀라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문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더한 것도 아마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몰라, 그 더한 문제를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바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앞장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십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펼쳐질 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또 귀신들과 또한 죽음의 권세조차도
깨뜨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